놀다 가는 것이래요. 기쁜 일, 슬픈 일 모두 다 사는 재미랍니다. 기쁜 일만 사는 재미가 아니라 예, 슬픈 일도 예, 뒤돌아보면 얻은 게 너무 많다고 이렇게 또 돼 있네요. 그러니까 우리가 요 가사는 몇 개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꽃바람 한번 배워볼게요. 자, 악보 보시고.